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얇은 스테인리스 철판을 용접할 때 열 입력이 많아지면 철판 뒤편은 산화된 꽃이 핍니다. 그럼 얇은 스테인리스 철판을 T조인트로 TIG 용접할 때에는 어떤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얇은 소재에는 얇은 와이어가 좋을까요? 아니면 두꺼운 와이어가 더 좋을까요? 아마도 많은 용접사들은 판이 얇으면 얇은 와이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두께가 2mm인 스테인리스 철판입니다. 두께가 얇은 박판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흔하게 사용되는 두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와이어를 준비했습니다. 1.6mm 와이어 그리고 2.4mm 와이어. 하나는 철판보다 얇고 또 다른 하나는 철판보다 두껍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용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같은 사이즈의 모재를 사용할 거고요. 전류도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용접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와이어 사이즈만 다릅니다. 자, 그럼 1.6mm 와이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4mm 와이어입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목 두께, 두꺼운 와이어의 용접 비드가 더 두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접 비드의 컬러는 더 밝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열 입력이 더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철판 뒤편은 어떨까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철판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두꺼운 와이어를 녹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별량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입니다. 두꺼운 와이어의 열 입력이 더 낮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어가 얇으면 아크의 열은 모재 쪽으로 많이 전달됩니다. 와이어가 두꺼우면 아크 열은 와이어로 더 많이 전달되고 상대적으로 모재에는 적은 열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접사의 컨트롤이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